시간에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 오늘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주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이죠. 본문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뭐냐?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을 관통하고 모든 죄악의 결박이 다 끊어지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보우먼 박사는요, 캘커타의 나 환자 수용소와 결합된 하나의 예배당을 건립했습니다. 그때 82세 넘은 한 노파가 거기서 설교자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어요. 그때 한 불신자가 그 노파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믿던 종교의 많은 남신들과 여신들로 만족할 수 없었나요? 그러자 노파는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은 신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죽은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2017년 사순절은 3월 1일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요, 제2의 수요일부터 고난주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면서 회개함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기까지 경건의 훈련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죠.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고 희생이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사순절이 없이는 부활절이 있을 수가 없죠. 사순절의 귀한 시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자 핵심이며 기독교의 구심점입니다. 십자가는 성도에게 최고의 능력이자 지혜이며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결박을 다 풀어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권세를 끊어내고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며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하늘의 문을 여는 통로며 지옥의 문을 통치하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음으로 하늘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적, 표적 그리고 기적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표적이나 이적 또는 기적은 주로 같은 상황에서 등장하는 서로 다른 의미의 용어들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는 사복음서에서 이 용어들은 거의 비슷한 용어처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등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적과 기적은 비슷한 말로서 놀라운 행적을 묘사하는 용어지만 표적은 좀 달라요. 이적과 기적은 놀라운 일, 보통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등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피게이파 악독 우매흑장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킨 사건이나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흘렁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했을 때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던 일, 또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 귀가 들리게 하신 일, 5천명을 먹으시기도 12강두리를 남기신 이런 일들은요,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합니다. 예, 이적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신성이나 놀라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그런데 표적은 좀 달라요. 표적은 이적보다 좀 더 넓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적 안에는 이적도 포함되어 있으나 전혀 이적이 아닌 표적도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세계 선교를 나가서 오늘까지 이게 주의 종으로 우뚝 섰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서는 언젠적 나으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하는 이유는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함이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적이자 동시에 표적이라고 불려집니다. 표적이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예,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입니다. 이는 표시, 징조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요. 표적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시거나 주장하시거나 할 때 예, 표적을 보이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나 언약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민족적으로 탄생할 때부터 표적과 더불어 시작된 그런 민족이죠. 이 표적을 다른 단어로는 표시, 징조,
징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적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매개체,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에스겔 20장 20절을 보면은요, 안식일도 하나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표적이라고 불려지기는 했지만 그 안식일 자체를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표적은 이적과 기적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 에스겔 20장 20절에 보니까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느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를 소개하는 대목에서 아기 예수를 가리켜 표적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보면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표적이라, 예,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표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표적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예,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돼요. 왜? 귀신도 얼마든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귀신도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뭘 봤네 들었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보고 들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더 확실히 믿고 그 복음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제하며 주님이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까지인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표적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신약성경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가리켜 기적인 동시에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러한 기적 같은 사건들 중에서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예,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어서 너희 앞서 그를 증언했다. 결국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고 확실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이 표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예, 사실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이 이미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꾸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3절 보니까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다 무리가 다 놀라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귀신의 힘을 입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의 사람이라고 매도합니다. 그리고 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장면도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기는 기적 후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15장 36절 38절 보니까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직후에 계속적으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강팍한 심령은 기적을 목격하면서도 더 굳어져서 자신들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표적을 구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기적을 보아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은 큰 기적을 보지 않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구합니다. 환상 체험이나 천국 체험, 예언, 영혼 여행 등 신비로운 현상을 동경하면서 그러한 기적을 추구합니다. 물론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체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요 그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렇게 그걸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무당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 참 많아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라.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쫓아가다가 사단에게 밥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돌다리도 두들기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가족을 베고 여호와께 속해야 돼요. 자아를 내려놓고 육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하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더 강팍한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불평하고 원망하다 그냥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나도 다 경험해봤지만 별 볼일 없어. 나도 환상 봤거든. 나도 꿈꿨거든.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했거든. 그러나 별 볼일 없어. 별 볼일 없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과정만 붙잡고 있으니까 예,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저는 팍 보이길래 평생 보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천국이 어느 순간에 떡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이 안에 천국이 떡 이루어지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막 옛날에는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대장되기를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누구 드러날까 봐 내가 막 누가 막 인정해줄까 봐 그것이 더 두려워. 오히려 하나님만 드러내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영혼 저 구석구석에 숨겨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일이 제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예, 여겨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시더라고.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를 바꾸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도 능히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적을 구하기 전에 먼저 마음가족을 찢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표적을 요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39절이죠.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예, 먼저 예수님은 그들에게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애초부터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모함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썼어요. 믿으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라면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요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도 예수님을 보고 영접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여인이 그랬고 하인의 병을 고침받은 백부장이 그랬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도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자주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도 많이 했고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시종일관 예수님을 시험하고 꼬투리를 잡고 모함하는 데 있어요.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큰 기적을 보면 더 큰 완고함에 붙잡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믿으려는 마음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기 위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마음가족을 찢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이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보입니다. 귀엽게 보여요. 꼴통지대도 귀엽게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우연이요 억지요 그리고 예, 부당한 일로 보입니다. 하는 짓마다 밉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향해 주님의 교회를 향해 부정적인 마음이 남아있다면 불신의 마음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시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음란한 세대라죠. 음란한 세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음란하다고 말씀하셔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악한 건 제가 얘기했고 음란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음탕하고 난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진짜 난잡하고 음탕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나름대로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음란하다고 하신 것은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순결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겉과 속이 같지 않은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을 음란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이 집단만을 위하고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요, 어두운 사람들이었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음란은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상태가 음란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과만 포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영적인 간음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포치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사랑과 원수가 되어도 불행한 일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재물이 있으나 가난한 자가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우리는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시고 오직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 당당합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냥 거침없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예, 거침없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막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 교회는 전성도가, 열매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성도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과 표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 대해서 또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엄밀히 봐서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역사를 일으키길 원합니다. 예,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지 못하게 하냐? 그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게 만들어요. 아멘.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런 상태였죠.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 상태. 그들은 예수님이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친 것,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사천 명을 먹이고 일곱 강주를 남기신 것 등등 많은 이적과 기적을 목격했지만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많은 기적 같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적은 믿음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기적만을 바라보고 기적만을 갈망하며 기적만을 요구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확실히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목적은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는 걸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과 표적이 참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것이 영성의 깊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열매 맺는 것이 영성의 깊이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서 통찰력 있는 사람이 영권이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의 모습 한번 바라보시고 내가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죠.
예,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확실히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 준다고 말씀했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예,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이런 표적이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른 어떤 표적을 보더라도, 예,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오늘 본문,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아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 진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죠.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살았던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의 성격이나 행동은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부렸고 고집을 꺾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사악함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시고요, 요나를 통해서 경고를 해서 니느웨가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해 줄 만한 그런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죠. 모세의 기적, 엘리야의 기적, 엘리사의 기적.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증거할 수 있는,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많은 기적과 능력 있는 선지자들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진 그런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바로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어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에 죄의 싹신 사망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죄사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인간이 아무리 죄사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쳐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흠없고 처음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속죄의 죽음을 죽기 위한 십자가와 부활이 그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구주신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적을 구하는 것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유일무이한 표적은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맹신에 빠져있는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예, 또 이성적인 사람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뭘 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 얼마든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요나의 표적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영혼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이자 악한 백성들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을 용서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아주 포악하고 잔혹한 민족이었어요. 요나는 이런 아수르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의 가슴속에는 아수르에 대한 증오심이 아주 가득했죠. 그래서 요나의 생각에 아수르는 반드시 멸망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면서 회개하게 되어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에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고하며 회개를 외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가 3일 길을 하루 만에 돌면서 건성으로 외쳤지만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크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야말로 대각성의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게 우리도 악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라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고, 예, 그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 요나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니느웨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셨다는 것과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 그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했다가 다시 살려내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의 모든 백성이 통회하고 회개했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요나가 위대한 이적을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고기 뱃속에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요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요나의 표적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요나를 비교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요나보다 더 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선자 요나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한 이방인들이 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는 것은 멸망의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회개치 않으면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으나 회개하여 생명의 구원을 얻었고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을 가졌으나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에 정통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도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 영원히 사탄의 자녀로 몰락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보다 굵은 배옷을 입고 잿더미 올라앉아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을 기뻐하셨어요. 어?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것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수리됐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비우잖아요. 비우면 그 자리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채워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비우기만 하는 거로 끝나면 악한 귀신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와 버려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다윗보다 크시고 모세보다 크시고 엘리야보다 크시고 엘리사보다 크시고 할렐루야 솔로몬보다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기적이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도마는 내가 직접 보지 않거든요. 나는 만져보지 않거든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주님이 예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도. 그리고 보여주면서 야 만져봐.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손을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야. 더 복된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주님이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어떤 기적과 이적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봤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이적이라도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귀신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이 시간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을 붙잡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 기적의 삶, 축복의 삶, 기쁨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